세상에 누가 됐든 나 건드리는 놈은 책임을 져야 돼. 내가 그 새끼 난도질을 해갖고 보라는 듯이 밖에다 내다 걸 거야. 법으로 못하는 일 하는 게 우리 일이니까. 야,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을 잡겠다. 아니지. 나쁜 놈 둘이 더 나쁜 놈 하나를 잡는 거지. 자신 있으면 들어오든가.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센터장입니다. 2005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 악인전입니다. 연쇄살인마와 미친 게 형사, 그리고 카리스마 조폭 보스. 말 그대로 악인들의 혈투가 흥미진진한 영화였는데요. 개봉도 하기 전에 72회 칸 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초청되어 무려 5분간 관객의 기립박수를 받기도 하고 104개국에 선판매되는 등 세계적으로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동석 형님의 타격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영화가 범죄도시와 악인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공교롭게도 두 역할이 너무나 상반되는 직업인데 그 카리스마는 비슷하게 느껴지는 건 저만의 느낌인가요? 자, 그럼 범죄도시 2에서 마석도 형사로 돌아올 동석이 형님을 기다리며 영화 악인전 줌인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화려한 조명이 감싸는 도시의 밤. 오늘의 희생양을 찾아 도시를 헤매는 연쇄살인마 K, 강경호. 영화의 첫 씬으로 연쇄살인마 K를 가장 먼저 등장시킵니다. 인물이 가진 미스테리함을 증폭시키기 위해 아직은 얼굴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도록 연출했습니다. 영화 범죄도시와 넷플릭스 시리즈 킹덤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줬던 김성규 배우. 김성규 배우는 연쇄살인범의 속이 읽히지 않는 얼굴을 표현하고 싶어서 촬영 준비부터 진행 기간 동안 거의 먹지 않으며 체중을 감량하고 사람을 거의 만나지 않으면서 본인을 스스로 외롭고 날카롭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오밤중에 이렇게 세게 달려요. 찍을 필요는 없을 텐데.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아요. 글쎄, 제대로 났네. 사고를 낸후 운전자를 밖으로 유인해 살해를 하는 건 실제 사건의 범인이 사용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범인은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한 2인조 강도단이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두 명을 더 끌어들여 4인으로 활동하며 충청, 경기, 서울 등지에서 총 9명을 살해했다고 하네요. 감독은 이렇게 센 영화를 만들었지만 사실은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장면이 너무 잔인하게 보일까봐 카메라를 차 밖으로 빼서 좀더 멀리 잡아 가격 부위가 보이지 않도록 연출했습니다. 촬영할 땐 차창에 CG로 피가 범벅이 되도록 그려넣을까 생각했다가 그 역시 너무 잔인해 보이는 것 같아 포기했다고 하네요. 충남 일대에서 여러 건의 살인 사건과 실종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경찰은 지금까지 단한 건도 해결. 두 번째 신에선 형사 정태석의 캐릭터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해결하고 싶다고요. 휴가도 가고 승진도 하고. 미친 게 형사 태석은 김무열 배우가 맡았습니다. 감독은 처음에 살인범 역으로 김무열 배우를 캐스팅하려고 고민했었는데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강한 김무열 배우의 모습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형사 역으로 캐스팅하게 됐다고 하네요. 두 가지 배역 모두 소화 가능한 배우이기에 별다른 요구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덩치를 조금만 키워달라는 요구 한 가지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이 신을 찍을 때가 거의 40도에 가까운 기록적인 폭염이었다고 하는데요. 소리가 나면 현장음을 따기 힘들어서 에어컨을 틀지도 못하고 김무열 배우는 진심으로 짜증이 나서 연기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더러운 세상. 현장에서 봐! 출동 중에 갑자기 오락실로 향하는 태석. 뒷모습에서도 짜증이 느껴지는데요. 니들 내 눈에 띄지 말랬어. 날도 더운데 왜또 이렇게 갑자기 오셨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와 햇빛을 피하니 조금 살것 같았다고 하네요. 길도 막히고 깡패새끼들도 막히고. 그리고 더 깊숙이 들어오니 웃음이 날 정도로 좋아졌다고 합니다. 다시 해줘. 우대포 형사의 캐릭터를 확실히 보여주는 김무열 배우. 아, 예, 하세요. 예. 꼭 따세요. 이 장면은 범죄도시의 마석도와 좀 비슷하네요. 아, 계속 도박들 하세요. 예.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씬. 뭐지 이 소리는? 드디어 나왔다. 제우스파 보스 장동수. 아, 이거지. 이 타격감.
영화 부산행에 이어 두 번째로 칸에 진출한 마동석 배우. 감독은 시나리오가 완성되기도 전인 초고를 마동석 배우에게 가장 먼저 보냈다고 합니다. 마동석 배우가 이 영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부산행을 처음 칸에서 상영했을 때 도대체 저 터프가이가 누구냐며 환호성이 터졌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해외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마동석 배우가 실제 복싱을 한 적이 있어서 자세 하나는 기가 막히게 빡빡 나와줘서 촬영이 수월했다고 합니다. 원래 복싱 연습을 할 때는 샌드백이 움직이지 않도록 친다고 하는데요. 영화적으로 더 강해 보이기 위해 주먹으로 더 눌러쳐서 팡팡 움직이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샌드백 안에는 아이고 사람이? 야 똑바로 해, 똑바로 진실의 방 정도는 귀엽게 만들어버리는 진실의 샌드백. 해외에서 상영할 때 이 장면에서 탄성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센세이션한 설정을 할 수 있냐는 질문도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잘 싸서 돌려보내. 아무나 소화 못한다는 은갈치 정장. 그런데 갈치가 좀 크네요. 마동석 배우는 평소와 다르게 이번 영화에선 정말 다양한 패션을 선보였는데요. 촬영 전 의상 피팅을 할 때 감독은 마동석 배우 의상을 보고 이게 맞나 너무 코믹하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촬영을 시작하고 이 공간에 들어가 카메라 앵글에 잡히니까 이건 뭐 장동수 그 자체였다고 고민했던 게 싹 사라졌다고 하네요. 그 또라이 새끼 또 왔습니다. 아니 그 새끼 그 살인사건 현장 보냈는데 왜 거기서 지랄이야. 씨. 장동수의 뒤를 봐주고 있는 안호봉 반장은 또라이 같은 태석이 눈에 가시입니다. 야 내가 네 친구요? 너 시범 어디요? 끊어요. 나도 너 같은 친구 안 키운다. 그렇게 범죄자 찬스를 이용해 사건 현장에 도착한 태석. 형사는 가죽 점퍼가 진짜 간지죠. 한여름 숨 막히는 날씨에 가죽 자켓을 입어야 했던 김무열 배우. 옷 안으로 땀이 주룩주룩 흐르고 있었다고 하네요. 원래 시나리오에는 이 씬에서 비가 온다는 설정이었는데요. 햇빛이 너무 강해서 비를 뿌리면 이상할 것 같아 비 오는 설정은 포기했습니다. 야 입구에 사람들 모이잖아. 이 대사는 김윤성 배우의 깨알 같은 애드리브입니다. 매의 눈으로 아무도 못 본 흔적을 발견해낸 태석. 이거 추돌 같지? 설마 이것 때문에 죽인 건 아니겠지?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우발적으로다가. 화면 전환으로 쓰인 그림은 오르쉐 미술관에 있는 윌리엄 부게로의 명화 지옥의 단테와 베르길리우스입니다. 사람을 물어뜯는 그림과 겹쳐 보이는 장동수가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면치기를 기가 막히게 하는 허상도 역의 유재명 배우. 야 근데 이 남아바리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내주 업장 관리나 잘해. 유재명 배우는 73년생으로 마동석 배우보다 어립니다. 마동석 배우는 유재명 배우가 자꾸 형이라고 하는 게 너무 어색했다고 하는데요. 본인은 지금 얼굴이 20대 얼굴 그대로여서 시간이 갈수록 동안 소리를 듣는다고 하네요. 히딩크가 그랬어. I'm still hungry. 응? 라면이 많이 불어있네요. 그래도 저 라면이 먹고 싶은 전 살 빼긴 틀린 거. 형님, 그래도 우리 동수 형님이 친구라고 참고 계신 거 안 보이십니까? 보다 못한 동수의 오른손 오성이 나섭니다. 권오성 역의 최민철 배우는 중앙대 성악가 출신으로 2000년 뮤지컬 8만 대장경으로 데뷔한 뮤지컬 배우입니다. 성악가 출신답게 정말 엄청난 성량을 자랑한다고 하네요. 새끼가 미쳤나 형님들 앞에서. 상도의 오른팔 최문식 역의 허동원 배우. 범죄도시에서는 동석이 형 편이었는데 말이죠. 하여 이 새끼 봐라 이거. 보는 내 옥수수가 더 아픈 것 같은 착각. 1차 편집본에는 이를 뽑는 과정이 더 길고 잔인했다고 하는데요. 감독이 너무 잔인한 것 같아 컷을 많이 걷어냈습니다. 쫄아버린 상도. 한잔해. 맛있네. 태석이 일하는 천안 경찰서. 이곳은 사실 구 목포 경찰서에서 촬영했습니다. 원한 관계, 채무 관계, 소송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추어 짓이에요, 아마추어. 반장에게 사건 브리핑을 하는 순호. 웬만한 형사 영화의 브리핑 장면은 영화적으로 표현된 경우가 많은데 이거 작전 내용이 뭐냐? 신세계 프로젝트입니다. 이곳은 세트가 아닌 실제 목포 경찰서의 회의실이라서 공간이 너무 좁아 현장에 맞게 콘티를 다시 그렸다고 합니다. 덕분에 진짜 경찰들이 하는 실제 업무 같은 장면이 나왔다고 하네요. 지갑이 없어진 걸로 봐선 단순 강도 같긴 한데 이게 또 돈이 얼마 안 돼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실제 사건은 금품을 노린 강도 연쇄살인 사건이었는데요.
천안의 외제차 소유자를 칼로 무참히 살해하고 빼앗은 돈은 불과 4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셋 다 독일범이에요. 연쇄살인입니다 이거. 네. 야, 너 미쳤어? 네가 뭔데 임마 남의 관할 사건들을 들쑤시고 다녀. 아니 살인범한테 관할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대체 왜 영화에선 주인공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겁니까? 참 일 쉽게 한다. 못 빠지게 열심히 일하는데 일을 쉽게 한다니. 너 진짜 왜 그래 임마. 승진하고 싶어서 그러냐? 얼씨구 말하는 거 봐라 정말. 한편 비 오는 밤에 혼자 운전을 하는 조폭 보스. 그런데 하필이면 그가 경호의 다음 목표입니다. 이거 위험한데요? 살인범이? 죄송합니다.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가십시오. 그러니까 가라고 할 때 그냥 가시죠. 그럼 정말 괜찮으신 거죠? 하지만 감정이 없는 사이코패스는 겁대가리마저 이미 상실한 상태. 이 장면은 메인 조명을 그린으로 화면을 만들고 옐로우 포인트 조명으로 빛의 대비 효과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조명 감독이 정말 열일해서 만들어낸 화면이라고 하네요. 촬영 내내 비를 뿌려야 하고 이런 액션을 찍어야 하는데 밤이 짧은 한 여름이라 하루 만에 찍기 힘들었는데요. 이 신을 두 번에 나누어 찍으면 등장 인물들의 감정선을 연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신을 모든 팀이 단 1분도 쉬지 않고 밤새 일해서 하루 만에 촬영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선빵을 날린 덕에 겨우 살아남은 연쇄살인범입니다. 칼에 찔린 상태에서 차에 치이기까지 한 동수. 보스가 공격당하자 상도파를 치는 제우스파입니다. 상도파의 숙소엔 영화 두사불 제 카피가 쓰여져 있다는 미술팀의 깨알같은 디테일. 자신의 칼을 알뜰히 세척하고 동수에게 찔린 상처를 스테이플러로 봉합하는 경호. 실제 운동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의료용 스테이플러라고 합니다. 살인을 하지 못한 게 아쉬웠는지 근처 개 사육장을 찾은 경호. 이곳은 안성의 풍산개를 보존하는 농장입니다. 애들이 너무 착하고 짖지를 않아서 촬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네요. 하필 이럴 때 나타난 농장의 주인. 결국 사육장 주인은 그의 희생양이 되고 맙니다. 찔리는 순간 발 뒤꿈치를 드는 건 감독도 놀란 우상전 배우의 연기 디테일이라고 하네요. 이 사건 역시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구성했는데요. 실제 범인들은 평소 돈이 많아 보이는 개 사육장 주인을 유인한 뒤 몽키 스패너로 내리쳐 살해했다고 하는데요. 사육장 주인이 가지고 있던 돈은 고작 30만 원이었다고 하네요. 상도 아니야. 처음 본 새끼야. 칼에 찔리고 차에 치였어도 뭐 금방 깨어난 동석이 형. 나 친한 사이. 김우열 배우는 마동석 배우에게 밀리지 않는 연기를 하기 위해 15kg 살을 찌우며 벌크업 했다고 하는데요. 그 덕에 몸이 무거워져서 액션씬을 찍다가 무릎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지금 무릎에 깁스를 하고 있는 상태라 걷는 게 살짝 어색합니다. 아 얼마 전에 칼집 맞으셨다고. 그리고 무릎이 아파서 참 그 쪽팔리 식었어요. 얼른 앉아 대사를 쳤습니다. 여담으로 촬영장에서 김우열 배우는 틈만 나면 무언가를 먹고 있고 김성규 배우는 물만 먹으며 대화를 아끼고 있는 모습을 보며 감독은 정말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죄책감을 느꼈다고 하네요. 마동석 배우가 일반 환자복을 입고 있으면 너무 귀여워져서 동수가 입고 있는 가운은 동생들이 준비해줬다는 영화적인 설정으로 고급 실크 가운을 준비했습니다. 경찰이 병신 같아가지고 선량한 시민한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네. 자 그날 밤에 있었던 일 나한테 싹 다 얘기해보세요. 내가 그놈 잡아줄라니까. 잠깐. 조폭 보스가 경찰에게 순순히 말할 리가 없죠. 밤길에 넘어져가지고 조금 다쳤어. 초기 온 태석은 주차장에서 동수의 차를 찾아냅니다. 역시나 추돌 사고의 흔적이. 맞잖아 동수야. 친구의 병 문안을 온 상도. 내가 마음이 안 좋아서 내가 니를 못 보겠다 내가. 에이. 등 돌리며 벽을 보는 건 유재명 배우가 현장에서 만든 애드리브입니다. 야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업장은. 이곳 역시 세트가 아닌 실제 VIP 병실인데요. 감독은 어딜 보여줘도 밋밋한 이런 공간에선 배우들의 연기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난간 같지도 않은 벽에 손을 올리며 공간을 이용하는 유재명 배우를 보며 두 배우가 연기로 공간을 꽉 채워줘서 너무 만족했다고 합니다. 네가 그랬냐 이러려고? 내가 작업을 했으면 네가 살아있겠냐?
한편 동수가 연쇄 살인범에게 당한 걸 확신하는 태석. 아니 그러니까 저 한 번만 믿고 수호랑 무영이 붙여줘요. 내가 한 방에 싹 잡아낸다니까. 이 씨는 실제 경찰서 공간을 보여주기 위해 걸어다니며 대사를 쳤습니다. 너 경고하는데 끼어들지 마. 적당히 좀 헤어진 거야. 이씨. 지금 그 새끼 카바칠 때 아니라고. 이 씬을 찍을 때 실제로 얼굴이 돌아갈 정도로 세게 뺨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아쉽지만 걷어내고 소리와 리액션으로만 표현했다고 합니다. 김무열 배우는 실제로 맞고 나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서 있는 연기가 나와 버렸다고 하네요. 게다가 장동수는 범인 얼굴을 봤잖아요. 아, 끝까지 동수를 못 건드리게 하는 호봉입니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일을 해야 돈이 나올 거 아니야. 지금 애새끼 생일이 중요해? 애기 생일인가 봐요. 네가 말한 애새끼 말이야. 드디어 연쇄살인범 K의 얼굴이 공개됩니다. 뭔가 공허해 보이는 경호의 눈빛으로 시작한 교차편집. 갸름한 얼굴에 볼에 살이 없어서 턱이 좀 각이졌고 비슷하네 이 새끼. 이 씨는 시나리오 계획 단계부터 생각했던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성공한 조폭 두목은 누군가 찾아내기 위해 경찰이 쓰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다고 합니다. 조폭과 경찰이 손을 잡게 된다는 스토리라인과 연계성도 있어서 스스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이 몽타주는 미술팀 스텝이 그렸다고 합니다. 비슷하면서도 또 너무 똑같진 않아야 해서 그리기 어려웠다고 하네요. 낳지 말아 해지. 애가 무슨 죄가 있어. 경찰보다 먼저 찾아야 돼. 알겠습니다. 아이 생일 안 챙겨준다고 죽였는데 그의 차 안에는 애를 위한 생일 케이크가. 뭐 그러거나 말거나 갈 길 가는 경호. 형 여기 어디야? 누구세요? 본인의 칼을 떨어뜨리는 실수를 합니다. 버린 건지 흘린 건지 차에서 한 3, 4km 떨어진 데서 애들이 주워왔습니다. 경기 이남 최대 조폭 보스가 애들을 풀면 이런 건 금방 찾아냅니다. 경호의 차와 그가 흘린 칼을 찾아낸 깡패들. 이거 잘 가지고 있어봐. 이곳은 사실 크로마 배경으로 찍은 후 야경을 합성한 것입니다. 나 장동수요. 그리고 태석을 불러내는데. 내가 요새 좀 잘 나가거든 이 바닥에서. 마침 벌크업 중이던 김무열 배우는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며 마동석 배우가 대사를 하던 말던 신경 쓸 겨를 없이 정말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이 스테이크를 세 접시나 먹었다고 하네요. 세상에 누가 됐든 나 건드리는 놈은 책임을 져야 돼. 가오가 떨어지면 건달지 또 끝이라며 나 찌른 새끼 난도질을 해갖고 내다 걸 거라는 말을 형사에게 당당하게 하는 건달. 야,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을 잡겠다? 아니지. 나쁜 놈 둘이 더 나쁜 놈 하나를 잡는 거지. 동수는 인력과 진행비까지 다 우리가 댈 테니 공조하자는 제안을 하는데. 자신 있으면 들어오든가. 오케이 콜. 경찰에게 잡히면 감옥행, 건달에게 잡히면 지옥행에 처하게 될 살인범 K입니다. 깡패가 형사랑 악마를 잡는다. 와 재밌네. 기죽지 않았다며 한껏 허세를 부려보는 태석. 깡패가 형사랑 악마를 잡는다. 너랑 나랑 계약서를 쓸 순 없잖아. 내가 이래서 짭새를 못 믿는 거야. 보험 하나는 제대로 들어놓은 동수입니다. 내가 일 다 끝나면은 너부터 쳐놔줄게 이 새끼야! 형사 새끼를 어떻게 믿습니까? 깡패 새끼를 어떻게 믿습니까? 같이 일은 하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경찰과 깡패. 장동수가 범인 몽따주 범행차를 다 갖고 있어. 몽따주 하나 가지고 사람 못 찾아. 야, 맨 땅에 헤딩시키는 건 장동수한테 맡기고 조폭 새끼들은 일 끝나면 싹 잡아 쳐놓으면 되고. 결국엔 우리가 잡을 수밖에 없어. 일을 시작하기 전 오성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리는 동수. 이곳은 호텔의 스위트룸인데 원래 바닥에 화이트할 문양이 야광이었다고 합니다. 생각지도 않게 얻어걸린 세팅이어서 완전 대만족했다고 하네요. 동수의 명을 받아 부하들이 찾아낸 경호의 칼로 상도를 죽여버린 오성. 기쁨만 울리는 무는 경찰. 하다하다 조폭 두목까지 죽었어. 화가 많이 난 형사 과장의 눈치를 보는 이 연기는 유승목 배우가 설정한 연기의 디테일입니다. 촬영 전에 감독에게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말을 하니까 듣기만 해도 웃겨서 마음껏 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나가서 썩은 개똥이라도 좋으니까 좀 물고 와라 좀. 완전 골 때린 일 생겼어. 허상도를 죽인 칼에서 발견된 다른 피해자들의 DNA. 한 놈이 다 죽였단 소리잖아. 야 장동수! 너지? 너지? 하지만 아무리 벌크업을 했어도 동석이 형에게 타격을 입힐 순 없죠. 이 장면을 찍으면서 한 벌밖에 없는 가죽 자켓을 찢어버리는 바람에 급하게 기워가며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후로 똑같은 옷을 한 벌 더 구해야 했다고 하네요. 아, 이 또라이 새끼 또 왔네. 아, 누구긴 형님 직원이지. 아주 경찰하고 깡패 새끼하고 잘하는 시장. 씨. 너는 뭐 경찰 아니고? 이 장면 이후 마동석 배우가 아, 이 비싼 스탠드를 들고 지랄 연다고 하는데 이런 애드립을 했지만 삭제했습니다. 동일범에 의한 연쇄살인으로 밝혀진 가운데 살인 사건 피해자들의 DNA가 나왔습니다. 고시원에서 뉴스를 본 경호는 어이가 없는데요. 저건 내가 한 게 아닌데. 동수가 상도의 장례식장에 있을 때 경호 역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누구? 그리고 문식에게 쪽지를 하나 건네는데 이 글씨는 소품팀의 스텝이 쓴 글이라고 합니다. 연쇄살인으로 사건이 전환되고 광수대가 나서자 발등에 불 떨어진 태석. 동수를 불러 함께 경호의 차를 뒤집니다. 뭐라 나온 것 같아. 씨. 핸들 커버에 묻은 핏자국을 발견한 순간 경호의 쪽지를 보고 동수를 치러 온 상도파, 조폭 싸움에 끼어들어 함께 싸우게 된 경찰 태석입니다. 헐리우드나 유럽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 영화 특유의 타격감. 이 액션 씬에서도 해외 관객들의 탄성이 연달아 터졌다고 하네요. 함께 싸우며 피어나게 된 브로맨스? 동수를 돕다가 그만 살인을 하게 된 태석입니다. 너 빨리 가. 내가 정리할 거니까. 동수는 본인이 짓고 있는 건물 부지에 시신을 파묻어 버립니다. 피해자가 나름 잘 나가는 벤처기업 사장이랍니다. 다음 날 연쇄살인 사건 수사는 광수대에게 뺏기고 납치 사건 수사로 밀려난 태석. 왜 자꾸 장소를 바꿔요? 진짜 살아있기는 해요? 마지막입니다. 월명동 제1분식으로 오세요. 지금 바로. 그런데 납치범 목소리가 그새 사람을 하나 또 죽이고 차도 피해자의 아우디로 갈아타고 그 피해자의 가족에게 돈까지 요구하는 경호. 옥상에서 범인을 발견하고 그를 쫓기 시작합니다. 김성규 배우 잘 뛰는 건 킹덤에서 이미 증명된 것 같은데요. 이날 김성규 배우는 맨날 밤에만 찍다가 정말 오랜만에 밝은 곳에 나와 여러 사람들과 촬영을 하는 게 신나서 더 빨리 뛰어다녔다고 하네요. 그에 반해 느려 터진 형사들. 김무열 배우는 무릎이 아직 낫지 않아서 뛰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눈앞에서 납치범을 놓쳐버린 형사들. 혼자 와서 밥 먹으면서 가방 하나만 맡아달라 그러더라고요. 떡볶이집 사장 역은 배우이자 연출가인 고 박광정 배우의 부인이자 동료 연극 배우인 최선영 배우입니다. 아! 소주도 1병 마셨어요. 참이슬. 아, 소주병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서 그 병을 찾는 게 말이 되나? 일단 한번 찾아보는 형사들. 이곳은 실제 병을 재활용하는 백광공병이란 회사입니다. 이분들은 연기자가 아닌 실제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좀 이상한 지문이 나왔어. 근데 네가 준 핸들 커버에서도 그런 게 나왔거든? 감식반에서 찾아낸 살인범 K의 흔적. 안 들어온 지 한 서너 달 넘었어요. 태석은 경호의 집 주소를 찾아가 봅니다. 근데 또 교회는 또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데 바른 생활 사나이에서 바른 생활 하네. 경호의 방에 꽂혀있는 성경과 어려워 보이는 책들. 이 책들은 시나리오 단계부터 대본에 설정해놨다고 하는데요. 김성규 배우는 살인범 K가 대체 어떤 책을 읽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대본에 쓰여있는 이 책들을 실제로 몇 권 사서 읽어봤다고 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잘 읽히진 않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발견한 강경호의 사진. 동수가 그린 몽타주의 그놈입니다. 한편 웬 듣보에게 칼 맞고 안 좋아진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영업을 시작하는 동수. 아따, 그렇게 싸게 줘도 되겠는가, 장사장. 준다고 넙죽넙죽 다 받아 처먹어도 될라나 모르겠네. 다들 몸조심해. 어?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빨간 팬티 아저씨? 살인의 추억의 원작인 연극 날 보러 와요에서 모든 용의자 역을 맡아서 했던 류태호 배우입니다. 그만하시고 식사하세요. 그래요.
그만하시는 게... 너 상도한테 구질 엄청 했다며? 나 죽어도 좀 많이 해줘, 응? 아이고, 그만하라고 할 때 그만하시지. 아니, 동생이 형님들 생각해가지고 챙겨준다는데 왜 자꾸... 식사들 하세요, 식사들. 한창 영업 중인 동수에게 전화를 해 확인하는 태석. 마지막입니다. 길이 너무 미끄러워서요. 이 목소리는 잊을 수가 없죠. 누군지 알아냈으니 이제 잡으면 되겠네요. 장동수 사건 이후로 이 지역으로 숨어들은 겁니다. 요즘 뭐라 그랬어요? 네 형님이 네 친구야? 양아치 새끼가 이... 형사와 조폭, 삐긋거릴 수밖에 없는 조합이죠. 사실 이 장면은 장동수의 스케일을 보여주기 위해 풀빌라를 통으로 쓴다는 설정이었는데 제작비 여건상 풀빌라는 삭제했다고 합니다. 한 배를 탔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가자. 그냥 가자! 야, 가자! 언제나 먹히는 조폭 영화의 전형적인 클리셰. 너무 멋있잖아요. 조폭과 경찰이 강경호를 찾아 나섭니다. 이 새끼! 이 새끼를 무조건 잡는다! 네! 야, 학생! 아, 이거 가져가. 공부 열심히 해. 이웃사람에서와 마찬가지로 여학생에겐 약한 동석이 형. 여학생이야? 너도 이거 한번 읽어봐라. 필요하면 전화하고. 야, 학생! 아무거나 막 바꾸고 그러면 안 되고! 이 아저씨 깡패야! 아저씨가 더 깡패 같으신데요? 어? 아저씨는... 지금 우리 학교 눈에 나왔던 이은샘 배우. 아, 아니라고 이 ㅅ야! 아씨, 저는 존나 내 스타일이야. 명찰을 보면 배우의 실제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버스에 탄 여고생 뒤로 보이는 강경호. 솔직히 전 극장에서 처음 볼 땐 눈치 못 챘습니다. X는 달라도! 우리는 달라다! 진짜 내가 아주 X발은 모르겠다. 니들이나 잘해 이 새끼야. 이젠 서로 술도 따라줄 정도로 친해졌네요. 아주 그냥 개나 소나 형님이야 이 새끼야. 까부지 그 말고 한 잔 마셔. 아무리 벌크업을 했어도 그 아무리 꼴통 형사라도 동석이 형이 술을 따라주면 몸이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야, 고개 돌린 거 아니야. 칸에서는 이 부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아무도 웃지 않았다고 하네요. 숨진 박 모양은 학교를 마치고 혼자 귀가를 하던 중. 그때 뉴스에서 나오는 새로운 살인사건. 사건 현장에 보이는 우산이 아까 그 여고생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성아, 나가 튀어나가! 32번 버스 노선 따라 다시 싹 뛰셔. 오, 304호인데? 고시원 앞에서 잠복을 시작한 경찰과 깡패들. 그새 차를 바꿔 타고 등장한 경호는 잠복을 눈치채고 킵니다. 그렇게 시작된 카체이싱. 20만 대전에서 8일가량 찍었다고 하는데요. 대전의 골목길에서 촬영하고 난 후 차 안의 인물 컷은 세트에서 따로 촬영한 분량을 편집해 씬을 구성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배경인 2005년식 차를 구해서 촬영했는데요. 30만 킬로를 넘게 뛰었던 노후된 차들이라 속도가 나오지 않아서 카메라 워킹과 빠른 컷 편집으로 속도감을 더했습니다. 해외의 다른 나라와 차별화된 한국적인 추격전을 만들기 위해 좁은 골목에서의 추격전으로 설정했다고 하네요. 쫓고 쫓기는 추격전의 끝은? 저기요, 저기! 야, 이 새끼야! 결국 오성마저 당하고 맙니다. 핏자국이 향한 곳은 팡팡 노래방. 이곳은 실제 팡팡 노래 연습장 신임훈 점입니다. 다소 좁아 보이는 건 동석이 형 때문이겠죠? 눈물을 흘리며 노래 부르는 손님들. 방 안에 화장실에 숨어있는 강경호. 문을 열고 들어오겠지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동석이 형은 문을 그냥 열지 않습니다. 칸에서 엄청난 환호가 터진 장면입니다. 휘파람 불고 박수치고 막 관객석이 난리가 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장면은 더미를 만들어 실제로 때렸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이었다면 죽었겠죠? 무슨 껍데기만 남은 것 마냥 질질 끌려가는 경우. 휴게소는 안 가나? 배고픈데. 아, 왜 맞을 말을 골라 하지? 이때부터 많은 관객들이 살인범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다 이런 놈을 건드렸는지, 지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지 웃고 있네요. 재밌네. 너하고 내가 뭐가 달라? 생긴 거 그건 몰라? 너 꽃감 좋아하냐? 내가 너를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명절 꽃감 돌리듯이 돌릴 거야. 이 칼은 원래
톱이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의 칼을 구할 수가 없어서 톱을 현장에서 갈아 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삶과 죽음이 내 손 안에 다 들어와 있는 이 순간. 아, 이게 뭐라는 거야? 이 대사들은 감독이 그냥 생각한 게 아니고 많은 연쇄살인범에 대해 조사해서 그들이 실제로 했던 말을 토대로 썼다고 하네요. 그 순간 동수를 치어버리며 밀고 들어온 태석. 벌써 두 번째 차에 치인 동수입니다. 미안하다 이 새끼야. 그런데 동석이 형 누워있는 게 나만 귀엽나? 현장에선 전혀 웃길 의도가 없었는데 이 장면에서 빵 터진 관객들도 많았다고 하네요. 반갑다 이 새끼야. 어 뭐야 뭐게 이 새끼야. 연쇄살인범이지. 결국 경찰에게 잡혀버린 살인마 K. 그렇게 잡힌 살인범은 아주 잘 처먹으며 회복하고 있네요. 제우스파의 두목 장모 씨를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동수. 이거 다 네가 했지? 아니요. 그렇게 힘들게 잡았는데 증거가 없는 상황. 그럼 인생의 컨셉이 뭐냐? 인생 컨셉 잡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살다 보니 그냥 사는 거지. 그리고 이 사진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사형 선고를 받는다고 해도 저 어차피 안 죽잖아요. 이 장면 이후 대사가 더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1997년 이후로 사형수들 아무도 안 죽고 다 살아있는데. 검사와 경찰을 아주 가지고 놀고 있는 경호입니다. 피고인의 범행 도구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본 검사는 피고인 강경호가 휘두른 이 칼에 피해자이자 본 사건의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역대급 증인 등장. 감독은 뒷모습을 보여주며 증인이 누구인지 모르게 등장시키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뭐 그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재판 전 동수를 찾은 태석. 칼로만 내가 잡아 죽일 때 냅뒀어야지. 어우 명존세. 자수해라. 네가 허상도 죽였지. 그래 내가 죽였다. 동수가 보험을 든 것처럼 태석 역시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결국 증인으로 출석한 동수. 내가 저 새끼한테 칼 찔린 다음에 직접 잡아 죽이려고 만든 몽따줍니다. 증인의 증거는 법적 근거는 물론이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의적인 그림 한 장일 뿐입니다. 이 사람 국선 아닌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죠? 얄밉게? 국선 변호사 형님 보고 싶네요. 제가 국선 변호하면 얼마 받는지 아세요? 30만 원 받아 30만 원. 뭐 증거? 증거 내가 보여드릴게. 면적이 넓어서 문신 그리는데 오래 걸렸겠네요. 작은 사채업자 시절 팔에만 했던 문신이 새끼 아가리 빰딱으로 확 찢어버려 이거 어디다 대고. 이제 온 몸을 뒤덮었네요. 동수의 몸과 손에 남아있는 칼침의 흔적. 그리고 경호의 몸에도 동수가 찌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저 새끼가 쓴 겁니다. 경호가 문식에게 건넸던 봉투에서 누군가라는 단어를 찢어냈습니다. 경호는 이제 빼박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태석은 진급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강경호 말대로 어차피 안 죽을 텐데. 그럴 줄 알고 경호가 수감된 교도소에 형님이 오셨습니다. 형님 오셨다! 안녕하십니까 형님! 이곳은 익산의 교도소 세트장입니다. 이전에 드라마 나쁜 녀석들에서의 이미지가 남아있어서 마동석 배우가 일반 죄수복을 입으면 너무 귀여워지기 때문에 영화적으로 80년대 이전에 수감자가 입던 의상으로 설정했습니다. 쓱 책을 덮는 손에서 당황한 기색이 느껴지는데요. 조건이 있어. 그 새끼랑 같은 감옥에 넣어준다고 약속해요. 언제나 웃기고 싶어하는 유쾌한 동석이 형님. 약속해. 이런 애드립을 하기도 했지만 당연히 쓰이진 않았습니다. 밧줄을 들고 경호를 찾아간 동수. 산에 셋이 목숨 걸고 게임을 했는데 끝은 봐야지. 칸에 출품한 버전에는 이 장면 이후 이런 대사들이 더 있었습니다. 날 이렇게 만든 놈을 죽이고 싶었어. 근데 그게 누군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어떡해. 아무나 다 죽일 수밖에. 그래. 넌 아무나 죽였고 난 필요한 놈만 죽였지. 그러니까 너 같은 새끼는 나 같은 놈이 죽여줘야 돼. 지옥에서 만나자. 그리고 밧줄로 이 살인마를 매달아 버리는 장면까지 있었는데 감독은 잔인한 걸 싫어해서 결국 개봉 전에 삭제했습니다. 아 이건 정말 아쉬운데요. 저 살인마 새끼 밧줄에 매달린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컷을 많이 드러내고 나니 시간이 좀 남아서 이런 엔딩 크레딧을 제작해 추가에 넣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태석이 출소하는 동수를 기다렸다 만나는 에필로그도 찍었는데 삭제했다고 하네요. 야, 너 등소평이라고 알지? 중국 주석. 그 양반이 그런 말을 했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근데 우리 장 사장님은 고양이보단 곰이지, 곰. 뭐든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이 새끼야. 에필로그가 있었다면 악인전 팬들이 후속편을 기다릴 텐데요. 사실 감독의 머릿속에 어렴풋이 후속편의 스토리라인을 잡아두고 있다고 하네요. 조심스럽게 후속편을 기다려봅니다. 조폭 보스와 강력계 형사, 그리고 연쇄살인마의 숨막히는 혈전, 악인전이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센터장도 춤추게 합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쉽게 다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